최재현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부속섬 중에 하나인 차기도 방어덕에 나와 있습니다. 방어덕 포인트는 차기도 부속섬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포인트인데요. 오늘 북서풍이 워낙 강하게 어제부터 불다 보니까 그 제주시에 계신 분들이 바람에 쐬서 배가 뜨지 않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세 내고 지금 세 명이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방어덕에서 이렇게 촬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조류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 들물이 시작돼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오전 9시 한 반서부터 초들물 시작해서 지금 중들물로 가고 있는데 중들물의 그 수위 차이가 한 1m가 채 안 되다 보니까 시원하게 저 상여 쪽으로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또는 장군바위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 조류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들물 조류를 태워서 지금 동조를 시키면 한 번 캐스팅마다 한 마리씩 지금 잡히고 있는데 지금 또 잡으셨네요. 지금 또 잡으셨습니다. 자, 캐스팅 몸부터 예. 더 당겨야 됩니다. 여가 있으니까. 그렇죠. 더. 수도업 천천히. 천천히. 힘을 쓸 적에는 같이 대응하면 안 돼요. 수도업 천천히 하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못 빠져나가게만. 이게 힘을 빼고 난 다음에 머리를 그렇죠. 따치네. 목줄이 날마다 따치는 어차피 뜰채로 떼야 돼요. 조금만 더 들어주시고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들어주세요. 줄 한번 감으시고 한번 감고 그렇죠. 됐어요. 수도 천천히 드세요. 자, 제가 되면 앞으로 사 가져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랜딩하실 적에는 내가 감당하는 크기 정도 되면 지금처럼 하시면 되고 감당이 안 될 만큼 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힘을 막 쓸 적에는 같이 대응하면 안 돼요. 힘을 쓸 적에는 본인들이 힘을 주게 하고 낚싯대 쉼새만 이용해서 힘을 빼버리고 얘네들이 한참 힘 쓰다가 힘이 빠지면 방향을 틀어요, 머리를. 그때 조금씩 당기시면 됩니다. 보통 강습을 하다가 이런 따치, 대형 따치가 잡히면 제가 LBD 릴, 지금 브레이크 릴이잖아요. 그거 연습 한번 해보라고 하시거든요. 말씀드리거든요. 아이고, 이거. 이 독가시치는 온몸이 독이라서 큰일 납니다, 정말. 그리고 독가시치 빼실 적에는 발로 살짝 밟고요. 죽지 않게. 저희는 어쨌든 살색하면 안 되니까. 목줄 상했나 한번 확인하시고, 안 상했죠. 그래서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항상 잡고 나신 다음에 몸줄 상했나 안 상했나 보시고. 안 상했죠? 할만하죠? 그리고 여긴 이렇게 약간 구부러졌잖아요. 여기 약간 열 쓸린 거예요. 요 정도는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세요. 이게 채비가 바람이 없고 조류가 원활하고 앞으로 종조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낚시가 쉬운데 지금처럼 바람이 횡으로 불고 조류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바람의 역반대로 가다 보면 이 채비를 착수를 못하거나 그 채비 정렬이 안 돼가지고 고기를 못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일단 찌를 어느 정도 무거운 거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 원줄을 밀면 만약에 가벼운 찌라면 이 원줄에 밀리면서 찌가 뒤로 빠져요. 근데 지금 아시아 LC 03번 찌기 때문에 03번 찌는 투제로보다 좀 더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조류가 없다면 밑으로 쭉쭉쭉 가라앉는 찌는 맞아요. 그리고 목줄을 이게 카본 목줄을 한 4m 이상 이렇게 달면 얘도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같이 눌러주거든요, 찌를. 그리고 지금 잡어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착수시키려고 봉돌을 하나 달았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분다 그러면 버거우시더라도 바람 쪽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던져주고요. 그리고 채비를 빨리 정렬하면 이렇게 정렬됐죠. 그 다음에 바로 베일 열고 이렇게 닫으면 채비가 이제 전진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전진하는 거는 저 조수기가 앞으로 물이 흐르는 조류 방향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거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원줄을 조금씩 풀으시면 돼요. 지금서부터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밑바 품질은 뒤쪽에다만 던져주면 그 조류 따라가니까 꼭 동조를 안 시켜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바람이 불 적에는 이 원줄이 날리니까 이렇게 물에 담궈도 되거든요. 대신에 일자만 만들면 되죠. 채비를 일자로 쭉 당기고 그렇죠. 예,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일 열고 조금씩 조류에 따라서 그래도 조류에 따라 흘려보내는 게 좋거든요. 입질 들어올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밑바 품질은 급하지 않아요. 어차피 조류가
그쪽으로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밑밥을 이미 뿌려놨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도 물고기는 이미 그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지금처럼 횡조류의 내 채비를 정렬시키는 건데, 그럴 때는 옆으로 던져버리면 채비가 선행이 안 되니까 지금처럼 좀 힘드시더라도 맞조류로 던지고, 그러니까 맞바람으로 던지고 난 다음에 채비를 얼른 사려서 찌하고 조수끼를 먼저 선행시키고 미끼랑 그 다음에 조금씩 풀어주시면,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한번 비춰주세요. 요런 조류가 굉장히 많아요. 조류가 바짝 붙는 경우도 있지만 약할 적에는 이렇게 말려드는 조류가 있는데, 저 밑에 보시면 여기처럼 V자 홈에서 반탄유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밑밥을 이런 경우는 요 반탄유에만 때려도 여기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류는 가지, 밑밥을 뿌리지, 그러면 전부 다 요쪽에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멀리 흘릴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럴 때는 한 사람이 뭐 팀전으로 몇 명 오게 되면 한 사람은 여기서 빗밥을 계속 때려서 집어를 해주고, 나머지는 로테이션으로 한 명 이렇게 흘려보내고, 여기 선생님이 채비를 회수하면 또 제가 던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이제 조금 있다가 입질이 없으면 또 회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분이 회수를 하면 이렇게 해야 한 방향으로 밑밥이 들어가고 같이 잡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조류 방향으로 이렇게 던져주고, 그리고 미끼를 선행시키고 원줄 당겨가지고 일자 만들고 이렇게 제껴놓고 밑밥을 뒤로 따라 들어가게. 이렇게 하면 따라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따라 들어가고 앞으로 전진해주면 다음 사람 또 준비하고, 이렇게 제가 좀 흘려보낼 동안 뒤에 선생님이 또 채비 준비하고 밑밥 뿌리면서 또 전진. 아이고, 가마오지 나셨네. 고기가 집어대니까 항상 가마오지가 저렇게 집어가 됩니다. 같이 저렇게 뱅에돔 낚시하다가 가마오지가 물속을 쑤셔대면 뱅에돔은 입질을 안 합니다. 다 바위톰으로 숨어버리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동조가 돼서 원래는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가마오지가 집어댄 걸 어떻게 알고 또 뱅에돔 잡아먹으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뱅에돔 낚시가 안 돼요. 이럴 때는 밑밥을 일단 중지하고 가마오지가 갈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집어가 돼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이렇게 로테이션 방법 한번 설명드렸어요. 항상 낚시를 할 적에는 조류가 여러 방향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종조류든 횡조류든 가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사람이 밑밥을 뿌려주면서 이렇게 추격을 해주고, 앞에 사람이 다 끝나면 뒤로 물러나주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고 밑밥은 뒤에 사람이 치고, 이렇게 하셔야 서로 재밌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또 물고기 걸고 나서 랜딩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랜딩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내가 물고기 입질이 시원하다 그럼 딱 채보면 이제 감이 오잖아요. 아, 요건 감당할 수 있겠다, 아까 정도 된다, 그러면 가볍게 끌어내는데, 항상 뱅에돔은 요만큼은 잘 끌려오다가 요 끝에 와가지고 열을 확 파고드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땡기는데 수월하게 딸려온더라도 그게 작은 뱅에돔이 아니에요. 앞에 와서 힘을 쓰면,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큰 뱅에돔이지 작은 뱅에돔이지 여기까지 끌고 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요런 마리수를, 이렇게 작은 것들을 30cm 전으로 잡다가 잠깐 방심하고 잘 감기네 하다가 여기서 확 박으면서 보통 터트려요. 빵하고. 그래서 항상 뱅에돔은 요 앞에까지 올 적에는 똑같이 앞으로 달려오는 속도에 맞춰서 리를 빨리 감아주고, 요 앞에는 파고들지 못하게 낚싯대를 쭉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낚싯대에서 한 50cm 정도까지 빼주시고, 만약에 물고기가 뱅에돔이 막 힘을 쓴다, 끝에 와서 근데 줄이 터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서 브레이크를 쓰면 되거든요.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빵 놓으면 확 풀리면서 오히려 빠지고요. 꽉 잡은 상태에서 이 손을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놓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꽉 잡았다가 살짝 풀어주고, 그리고 풀어준다고 여가 있는데 여에 파고들 때까지 풀어주면 어차피 터져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뱅에도 막 가져, 눈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여에 파고들려면 고기에 여에 미치지 못할 정도만 살짝 풀어주고 그 다음에 터지더라도 잡고 있어야 돼요. 그거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30 정도 되는 거는 요 낚싯대 정도는 이렇게 드롭봉이 돼요. 근데 그 이상 되면 낚싯대가 똑 부러집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마우지 때문에 입질 안 해요. 아마 쑤시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 랜딩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흐르는 조류에서는 그대로 들어주면 되고요. 특히나 옆에 횡조류가 이렇게 갈 적에는 옆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랜딩을 할 때 갑자기 무리 속에서 뱅에돔을 격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빼내면 얘네들도 뭔가 위협을 느껴요.
어, 저 옆에 있는 동료가 이상하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잠깐 흩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특히나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모였을 적엔 빼낼 적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옆으로 탁 채고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게 빼내고 요 앞에서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막 여기서 이렇게 들어제끼면 얘네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큰 애들은 또 갑자기 이렇게 땡기면은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여러 막 쳐받는 습성이 있어요. 텐션이 그냥 부드럽게 땡기면 그냥 끌려와요 또 의외로. 그래서 이따가 뱅에돔 잡히면 지금 가마우지 좀 빠져나가고 가마우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밑밥을 치시면 안 돼요. 밑밥을 계속 치면 뱅에돔이 또 모일 거고 그러면 가마우지들이 안 떠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만 지나면 다 숨어 있거든요 뱅에돔이. 조금만 지나면 빠져나갈 겁니다. 지금 한참 쑤시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입질이 뚝 끊어졌어요. 차라리 가마우지가 오면 한 10분 정도는 휴식하고 계시거나 밑밥통을 좀 이렇게 정리한다거나 내 밑밥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